반갑습니다.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천입니다. 현재 오드리의 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신다면 다이아몬드 원석과 커팅된 보석, 다양한 보석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무게는 2280g, 환산하면 11,400캐럿입니다. 일부를 잘라내서 경도 실험을 하느라 아쉽게도 지금은 여기 보니까 좀 경도 실험을 한다고 일부 사람들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면서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갖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르다. 아, 다이아 맞구나, 다이아. 아, 와, 불나오는 거 봐. 이야,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데. 이때 발생하는 아름다운 색상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아쉽게 이런 것 같은 조금 제가 좀 마음을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커팅을 했다면 네, 이런 좀 또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계속 지금 의심을 하고 그랬을 거겠죠.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This is a pink diamond found in Pohang, south of Korea. It weighed 2,208g in terms of carat. 11,400 carat. Unfortunately, it is now 2,240g in terms of carat. 11,200 carat because some of it was cut off to test its hardness. In order to quickly test its hardness, I cut it with a diamond cutter and saw a beautiful reaction of sparkles flying. The sparkles that are created when cutting with a diamond cutting blade spread throughout the diamond. The beautiful color to occur at this time are also work of art. 네, 여기 이제 정확한 경도 테스트를 위해서 경도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두 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사파이어와 모이스나이트. 이제 요거는 9.2 조금 높아요. 요것도 9.2에서 9.5 되는 모이스나이트와 사파이어입니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정확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이스나이트 가지고 해 볼게요. 모이스나이트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민자를 두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일부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갈았죠. 아쉽습니다. 이거 안 갈아도 되는 건데 의심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할 것 같아서 여기 싹 갈고 거기다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확대를 시키고요. 네, 모이스나이트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을 되겠을 때, 자, 보시죠. 뭔가 갈리는 소리 나죠? 뭐가 갈렸을 것 같아요? 자, 갈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모이사나이 나갔어요. 보시죠? 갈려 나간 게, 여기 묻어 있죠? 여기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제 모이사나이 나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표시가 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표시가 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닦았을 때 어떠냐? 닦으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모이스나이트가 약하니까. 자, 보시면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갈리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여기 이 부분 민자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예, 모이스나이트 대신 이번에는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해볼게요.
장인이 이 사파에 나가죠. 이곳에 사파에 갈렸어요. 장인이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인데 여기 민찰 싹 이렇게 해보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니스가 10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핑크 다이몬드 표면에는 스크래치가 즉 흠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역시 경도가 모이사나이트보다 센 것은 확실합니다. Here, for an accurate hardness test, we prepared moissanite which is similar to diamond in hardness and sapphire, which is one level lower. Let's draw a sharp line by placing these two on the flat surface of this pink diamond. In fact, the moissanite and the sapphire are chipped. On the other hand, the surface of the pink diamond is not scratched. It is clear that its hardness is stronger than that of moissanite. 네, 이 정도 되면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따라서 이것의 경도는 모이사나이트에 갈리지 않는 것을 보아서 10입니다. 10입니다. 즉 다이몬드 경도죠. 보석 감별기에서 2 단계에서도 다이몬드 레벨이 올라가고 소리가 올립니다. 자,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제 이제 모이스나이트 여기에 있는 레벨에 자 여기서 실제 이제 한번 볼게요. 경도 테스트 중에 이제 열 전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에서 당연히 다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냥 뭐 쫙 올라가죠. 뭐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네 뭐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2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자, 여기 네, 올라가죠. 네, 2에서도 올라가면 정확하게 다이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에서 올라가면 다이아라고 뭐 무조건 뭐 할 수 있겠죠. 자, 아무데나 자, 2에서 올라가면 다이아입니다. 네, 2에서 올라가도 다이아죠. 그래서 2에서 올라가도 다이아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자, 2에서 올라가도 다이아입니다. 네, 또 네, 올라가죠. 자, 그러네. 이제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 This is rose cut. 이건 장미 수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위에서 올라가나 볼게요. 안 올라가죠. 자, 위에서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에?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한번 올라가면 안 올라갑니다. 네. 자, 안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안 올라가겠죠. 평범한데 안 올라가면. 그런데 얘는 2에서 올라가면 얘는 2에서 올라가도 요거는 다이아몬드는 2에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핑크 다이아몬드니까. 그죠? 차이가 있으면 얘는 장미수정, 로즈카트, 얘는 this is pink diamond. Understand? Moissanite and sapphire, this here 10. Not scratch. This is moissanite. Not scratch. Understand? This is pink diamon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ink diamond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경도는 moissanite의 경도,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거죠. 모이스나이트가 얘보다 더 갈려나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공룡이 머리 같죠? This has a hardness of 10, which are not inferior to moissanite. In other words, it is diamond hardness. On gemstone appraisal, it goes up to the diamond level in stage 2 and makes a sound. In other words, it is a diamond. This is gemstone appraisal has an accuracy of almost 99% based on numerous diamond data. Therefore, when looking at various scientific evidence, the conclusion is that this is a pink diamond.
At first, I thought it was a large cut. However, in the previously uploaded video, it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ose cuts in the gemstone appraisal reaction and in the moissanite hardness test. There is also difference in the external sparkling part and the sparkling charm of a diamond. This is the largest major rare diamond in history. 이것은 공룡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얀색의 줄이 내포물은 공룡의 빛줄이 멜라닌 색소가 바뀌면서 치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은 아주 이쁜 핑크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 색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투명도 역시 여지껏 이렇게 투명도가 높은 핑크빛 다이아몬드는 포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투명도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지죠? 이제까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의심을 하고 또 뭐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고 말했던 거짓 과학자들, 잘못된 과학자들, 특히 지질학자들 반성해야 되겠죠. 네, 이제부터는 부끄러울 겁니다. 네,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남의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서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을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도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도 높은 그런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연하고 은은한 핑크색의 희귀 다이아몬드를 여러분께 지금 소개합니다. 이것은 현재 특별 판매하고요. 비용은 천문학적이라 가격은 비공개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잘랐기 때문에 저 자른 면은 이제 커팅을 해서 보여줄 것이고요. 나머지 있는 것은 비교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최소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마 기본 3천억부터 경매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가 그렇습니다. This is believed to be very closely related to dinosaur. The white stripe inclusion would have been reflected by the melanin pigment in the dinosaur's bloodline. The overall color is very pretty pink. The color is indescribably pretty. As for the transparency, I don't think a pink diamond with this high transparency has ever been found in Pohang. It is also quite transparent. I'd like to introduce to you a rare diamond with a soft, gentle pink color. This is currently on special sale. The cost is astronomical, so we will negotiate the price special privately.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This is 박현철, the head of the Diamond Cafe, 광역 주얼리 갤러리 카페, Korea 광역 주얼리 Appraisal Institute and Cherry Gold or 앵두금 Gold Ingredient Analysis Lab. Thank you very much.